편의점에서 나가는 남성. 밖에 있던 여학생에게 무언가를 건넵니다. 그가 은밀하게 건넨 물건은 다름 아닌 담배였는데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다는 담배 대리 구매. 저희가 태그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꽤 많았는데. 어른들이 사다 주는 거 아니에요? 미성년자 대신 술과 담배를 사주고 수수료까지 받아 챙긴 어른들이 있습니다. SNS에 전용 계정까지 만들어 이런 대리 구매를 해준다는 겁니다. 대리 구매의 줄임말인 델구. 실제 SNS에 델구를 검색하자 대신 담배를 사주겠다는 글이 쏟아집니다. 담배 한 갑당 받는 수고비는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거래 과정은 간단합니다. SNS로 담배를 의뢰하고 직거래 장소를 정하면 끝. 신년을 맞아 수고비를 저렴하게 받겠다는 한 업자에게 제작진이 직접 담배 대리 구매를 의뢰해봤는데요. 약속한 시각, 정말 업자가 나타났습니다. 잠시만요. 네, 맞아요. 제작진의 나이도 묻지 않은 채 돈부터 받아 챙기는데요. 담배 두 갑에 15,000원. 수고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6,000원을 더 받아낸 겁니다. 청소년의 일탈을 성인이 돕는 건데요. 담배를 구매하는 업자,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른 것도 대리 구매가 가능한지 궁금해졌는데요. 어른들이 이러면 안 되죠. 저 혹시 뭐지 다른 것도 되나? 뭐 술이나 이런 것도 되나? 이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네요. 아, 진짜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돈만 주면 무엇이든 사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의식 없이 구매해준다는 사람들. 실제로 이렇게 대리구매를 해주는 성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경쟁이라도 하듯 다양한 판매 전략을 내세워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판매 전략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선물도 주고요. 참. 직거래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는 담배를 택배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런. 부모에게 들키지 않고 택배 받는 법까지 가르쳐주고 있었는데요. 어른들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대리구매 행위로 돈벌이를 해온 어른들이 작년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부분은 무직자로 청소년들에게 수고비를 받고 술과 담배를 사다 줬다고 진술했는데요. 대리구매 사라는 판단하시는 거예요? 살려니까 하는 거잖아요. 직장이 있고 어떻게 하면서 이런 일 살렸어요. 멀쩡하게. 내 딸도 보람이. 아니 내 딸 보고 담배 못 피게. 네. 근데 난 팔아. 청소년들의 의뢰가 있었다고 해도 대리구매는 엄연한 불법 행위.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그 법률을 두고 있는데 해당 법률에 따르면은 그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전달 배포하는 형태는 다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대리구매가 단순 돈벌이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22,000원 맞죠? 그건 됐고. 내가 가끔 전화할 테니까 전화 받아도 수고비를 받는 대신 성적 요구를 하는 업자들도 있다는 거. 실제로 여학생들에게만 담배를 사주겠다는 게시글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 숨겨진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여고생인 척 대리구매 요청 글을 올려봤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쪽지가 왔는데요. 내용이 황당합니다. 담배값 대신 유사 성행위를 요구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아니 무슨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대화가 될까요? 맞아요. 어디로 가 담배 사오신 거? 담배 사오신 거? 어디 있어요? 담배가 차에 있다며 다짜고짜 제작진을 골목으로 데려가는 남성.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빠르게 따라 붙었습니다. 어디 갔어요? 괜찮아요, 제작진? 주차하셨구나. 타는 건 좀 그래? 담배 먼저 보여주시면 안 돼요? 타는 건 조금 그렇고.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요?
진짜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어디 주차장? 아니요? 이거 처음이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 제작진임을 밝히고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KBS에서 나왔고요. 방송팀이거든요. 네. 얼굴 같은 거. 이게 대구라는 거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응. 좋아한다는 글 보고. 네. 이렇게. 수고비 얼마 받기로 했어요? 미친 거요? 네. 충고팀은 안 받거든요. 안 받고 뭐 하기로 했어요? 심각한 범죄라는 건 역시 알아야겠습니다. 진짜 무섭네요. 가장 걱정되는 건 이런 범죄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아이들입니다. 담배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사람이 그냥 뭐 종이컵에 침만 뱉어주면 된대. 야, 너무 웃기는데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돌변해서 너 부모한테 알린다. 네 이제 학교에도 알린다. 부모한테 알려질 게 두려워서 이제 영상을 보내면 더 심각한 이제 수위의 영상들을 이제 요구하고, 그리고 그 영상을 빌미로 이제 성폭력, 성매매까지 이르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죠. 2차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대리 구매.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단속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해자들이 날개를 달고 이제 아동들은 절대 신고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접근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제 성착취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고 미리 이런 목적으로 아동들을 찾는 사람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